그 요즘 개콘에서 나오는 프로 중에 안생겨요 프로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안생겨요의 그 대표적인 주자였어요. 결혼하기 전까지 소개팅만 한 100번 했어요. 100번 했었는데 뭐 가끔 성공 사례가 있긴 있었죠. 가끔 성공 사례 했었는데 그 성공 사례도 뭐 몇 달 못 가고 맨날 채이고 다니는 게 인생이고. 어디 사세요 그럼? 신림동 고시원에 살아요 하고 하면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연락이 오겠습니까? 그걸 몰랐던 거지. 너무 가난했던 게 이유였구나. 결혼과 동시에 저는 한 방에 이제 네 가지를 얻었죠. 처자 집차가 생겼어요. 제가 20년 독신 생활을 해왔는데 그 20년 독신 생활의 무료함을 견디는 거에 100분의 1만 해도 돼요.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맞춤형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로서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고 1위가 교사고 2위가 공무원이라는데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 교원이야. 그래서 1, 2위 동시석권했어요. 저도 건방지잖아요. 기록도 내리고. 왜냐하면 이 결혼생활의 위너가 가질 수 있는 표정과 말투와 태도인 거예요.